최초가의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종목이 삼성전기였죠. 순한 맛으로 그때 준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진입한 날이 그때가 고가가 되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종목의 문제보다는 시장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부분에 있어서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시장이 밀리게 될 경우 이 라인을 일단 손절 구간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손절 구간을 터치해서 일단 뭐 -7%에서 8% 정도 사이로 손절 처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뭐 리뷰를 드리자면은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 자체의 유동성 축소 혹은 이제 뭐 기타 외부적 요인이 지금 사실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환율 자체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테이퍼링 혹은 이제 뭐 유동성 축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조금 악재가 많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자리도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사실 그때 손절가를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밀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께서 재진입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혹시나 손절 안 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더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하단부에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종목 수를 늘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수 구간은 오늘 혹시나 시초에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용잔고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반대매매 물량으로 시초에 잠깐 밀릴 수가 있는데 그때가 조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장초에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리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시해줬던 다시 재진입 가능하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섹터 이제 잘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또 그래도 한국은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일단은 반도체 섹터를 가져와 봤고요. 반도체 안에서 사실 구분이 됩니다. 뭐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련주로 좀 구분이 됐는데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리포트가 나왔죠. 윈터 이즈 커밍. 이라고 정말 무지막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사실 한국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부터 밀리기 쭉 시작해서 그 이후에 악재를 연속으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비메모리 쪽은 사실 윈터보다는 오히려 스프링이라고 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매출이나 투자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제 비메모리 파운더리 관련사들도 다 늘리고 있습니다. 즉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련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 비메모리 쪽을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비메모리 특히 이제 좀 EUV라고 해서 네. 자외선 장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도 파운더리 쪽에서는 뭐 이제 보통 8나노 이하, 7나노 정도 이하에서 EUV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정만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 위쪽 나노 이제 그 고부가가치보다는 이제 저부가가치 쪽은 공장이 안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EUV 장비가 드러나는 그런 섹터로만 공장 증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심히 있게 보신다면 사실 반도체 사이클은 이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유심히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 가운데서도 이제 비메모리 EUV 관련된 장비 업체 쪽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해 오셨나요? 네, 저 SNS텍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이나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종목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5나노와 8나노 수율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율이 잡힌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수율이 20%라 그러면은 10개를 생산하는데 팔 수 있는 이제 반도체가 2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8개가 이제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율이 50% 이상 넘어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다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율이 잡히니까 계속해서 EUV 장비를 쓰는 기계나 장비주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SNS텍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작년에 지분 투자를 크게 했습니다. 한 650억 정도 투자를 했고 2대 주주로 약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삼성전자 우선적으로 잡아내야 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반도체 업종, 특히 비메모리 관련주들에서 우선주를 공부하실 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SNS텍도 이 부분에서 작년에 이미 마무리가 돼서 이 돈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지분, 이제 이 지분 투자를 바탕으로 토지를 좀 자산, 토지 자산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7월 15일 정도에 이제 EUV 장비를 추가적으로 들어놓겠다. 이제 공시가 나옴으로써 당일날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도 1분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보통 1, 2분기가 비수기고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비수기를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EUV 공정 자체에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일본이 100%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 일단은 80% 정도로 줄은 상황입니다. 즉 이전에 한일 무역 전쟁 때 국산화 소재 굉장히 나온 부분에 있어서 블랭크 마스크도 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랑 이런 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매수가는 이제 장전 시초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업종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기회가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초가 매수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신고가죠. 4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이번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왔습니다. 혹시나 시장이 사실 종목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밀리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로 조금 타이트하게 2만 8천원이죠. 약 10%에서 7% 정도 사이 손절가를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 좋습니다. 혹시나 터치를 하더라도 나 너무 아까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손절가 터치하셔도라도 조금 오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손절가는 2만 8천원이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목표가로는 이제 37,650원인 고가를 넘어서 4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현재 삼성이 EUV 펠리크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SNS텍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